달과 경북 남서부를 중심으로 새벽부터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시간 제약도 받지 않은 가상현실 스포츠가 생활 스포츠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문경에서 동대구를 잇는 신규 철도 노선이 본격 추진됩니다. 도청 신도시에서 수도권이 바로 연결될 수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추억의 달동네란 테마로 경주의 옛 거리와 생활 모습 등을 재현한 근대사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새벽부터 대구와 경북 지역에도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금교신 기자 전해주시죠. 네, 동해안 지역을 제외하고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도 제법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눈이 내리는 것은 올겨울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 구미와 고령, 김천, 상주, 성주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 5시 20분에는 의성에도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지금까지 적설량은 상주 화서면 7cm를 비롯해 대구 3cm, 구미 6.5cm, 고령 3cm, 성주 2cm 등입니다. 출근길 눈이 내리자 대구와 경상북도는 새벽부터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제설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새벽 5시를 시작으로 염화칼슘 살포기 540대와 시설관리공단 인력과 구군 공무원 등 1,600명을 동원해 달구벌 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제설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경북 중남부 일대를 중심으로 자치단체와 주민들에게 위험 상황을 전파하면서 제설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눈 때문에 대구 청도간 헐티제와 대구 북해간 한티제 구간의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방재당국은 출근길 교통 혼잡에 대비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출근길 차량 운행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눈은 오늘 오전까지 1에서 5cm가량 더 내리다 낮부터 그치겠습니다. 눈이 그친 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7도, 경북은 4에서 8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주중에 한 번 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이 되면 실내 습도가 낮아져서 피부 건조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손쉽게 응용할 수 있는 실내 습도 조절법을 알아봅니다. 권현수 기자입니다. 날씨가 추워져 난방기를 오래 쓰다 보니 실내가 건조해져 피부 건조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9만 명이 피부 건조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겨울철 환자였습니다. 각질이 생긴다던가 피부 트러블이 유발될 수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부 노화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인 건성 습진 등의 피부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습기를 이용해 적정 실내 습도 40에서 60%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가습기 세척이 번거롭다면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종일 수분을 공기 중에 배출하는 포인세티아와 산세베리아 같은 잎이 넓고 두꺼운 식물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실내 습도를 높이기 위해서 물을 가끔씩 흠뻑 주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를 높이시기 때문에 보통보다는 작은 양의 물을 조금씩 자주 주시는 걸 습관하시면 좋죠. 또 집안에 빨래를 넣는 것도 가습기 대용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낄 때는 로션이나 크림을 자주 덧발라주고 목욕을 할 때 비누 사용을 줄이는 게 좋다고 전문의는 조언합니다. MBC 뉴스 권현수입니다. 전국의 아파트 낙찰가율이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는 100%를 훌쩍 넘어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인 부동산탱이는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88.8%로 지난 2007년 4월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구는 107.2%로 가장 높았고 경북도 93.9%로 한 달 전보다 16%포인트 이상 높아졌습니다. 전국의 경매 낙찰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경매 물건 수가 적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연구원 영남권 특화본부를 설립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영남권 특화본부에서는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기관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지역의료산업발전과 기술개발을 위한 유기적 협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시험인증기관으로 국내외 전기전자, 기계화학, 의료 등 다양한 산업현장에 필요한 각종 시험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 같은 가상현실 스포츠가 승마나 야구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가 고급 스포츠의 문턱을 낮추고 비인기 종목을 생활 스포츠로 바꾸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형 말을 타고 스크린에 나타난 상황에 맞춰 고삐를 조절합니다. 평보 경속보에서 점프 동작까지 승마 기술도 사용할 수 있는 데다 비용도 실제 승마 비용의 3분의 1밖에 안 돼 초보자도 쉽게 스크린 승마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른 운동도 여러 가지 해봤지만 이거 하니까 균형이 잡혀지고요. 진짜 그냥 몇 달 했는데 한 5kg 정도 빠졌어요. 야구도 스크린을 통해 즐길 수 있습니다. 투수가 돼 공을 던지면 구질과 속도, 스트라이크 여부 등이 나오고 공을 치면 안타, 홈런과 같은 타격 판정이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각급 단체들 월에 한 1,000명, 그리고 지금까지 8개월간 한 7만 명 정도가 가상현실 스포츠가 다양한 종목으로 확대되면서 가상 스포츠 특허 출원도 지난 2004년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특허 출원 종목도 다양해져 승마, 야구는 물론 양궁, 패러글라이딩과 같은 비인기 종목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후,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포츠를 즐기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편의성과 더불어서 일반 대중들의 놀이문화 특성인 방문화와 결합되면서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상 스포츠가 나타날 것으로 저렴한 가격에 시간 제약도 받지 않는 가상현실 스포츠가 생활 스포츠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2014 한국야쿠르트 7프로야구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내일 열리는 가운데 삼성 선수들의 수상 여부에 지역 야구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0개 부문 가운데 9개 부문의 후보를 배출한 우승팀 삼성은 타격 전 분야에서 고른 활약을 보인 외야수 부문 최형우와 8회 수상으로 역대 최다 골든글러브 수상 타이 기록을 보유한 지명타자 부문의 이승엽 수상이 유력합니다. 그 밖에도 3루수 부문의 박성민과 포수 부문 이지영, 투수 부문에서는 벤덴 헐크 선수가 생애 첫 골든글러브 수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동안 시립도서관마다 독서교실을 운영합니다. 대구 중앙도서관은 다음 달 6일부터 9일까지 책 읽기와 글쓰기, 특강 등 중학생을 위한 겨울독서교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이달 19일까지 참가 신청을 접수합니다. 또 동부도서관은 다음 달 6일부터 9일까지 초등학교 4, 5학년을 대상으로 도서관 추적놀이 등 9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겨울독서교실을 엽니다. 또 남부도서관과 달성도서관도 다음 달 초순 초등학생을 위한 겨울 독서 교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문경까지 계획되어 있는 중부내륙고속철도를 경북도청 신도시를 거쳐 동대구까지 연장하는 신규 노선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도청 신도시에서 수도권이 바로 연결될 수 있어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중부 내륙철도 수서, 광주, 이천, 문경까지는 현재 고속철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계 중인 충주 문경은 내년 4월 착공됩니다. 문경에서 끝나는 중부 내륙철도를 경북도청 신도시를 거쳐 동대구까지 연결하는 신규 노선 건설을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이 121km, 예산은 기존 문경선과 중앙선을 활용하는 조건으로 5조 1천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이 노선이 신설되면 도청 신도시에서 서울 강남까지 곧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3월 수립이 완료되는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 노선을 새로 반영시키기로 하고 최근 국토교통부에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말이면 경부선 KTX가 파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북부 지역에 교통 열악한 교통망 해소를 위해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상주 김천 지역에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문경 상주 김천 간 기존 경북선을 우선 고속철도화해서 남부 내륙철도와 연결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정치권이 강하게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는 남부 내륙철도 국비 요구액이 전액 삭감됐고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호두 주산지인 김천시가 명품 호두 개발에 나섭니다. 김천시와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5년 동안 김천시 호두나무 재배지에서 선발한 우량개체 83개 특성을 조사해서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가장 우수한 4개체의 품종 보호 출원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김천시는 이번에 최종 개발한 품종을 희망농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김천시는 현재 전국 호두 생산량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호두 주산지며 지난 2012년 특허청에 김천호두의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을 등록했습니다. 칠곡군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칠곡군은 지난달 기준으로 올해 자동차 등록 대수가 6만 1000대를 넘어 해마다 4% 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경북 지역 평균 증가율인 3%보다 높고 군 단위로는 가장 높은 증가세입니다. 칠곡군은 젊은 인구층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차량 등록 대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경주의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근대사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추억의 달동네란 테마로 옛 거리와 생활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주 불국사 가는 길목에 자리 잡은 한 조그만 달동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과 가방 등 없는 게 없는 동네 문방구부터 수업 중인 교실 난로 위에 도시락까지 옛 모습과 거리가 그대로 재현돼 있습니다. 옛 물건들을 보니까요, 추억이 생각나면서 과거 여행을 온 것 같습니다. 추억의 달동네는 7080 상가, 봉건 사회관, 약정 골목 등으로 구성해 지난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생활 모습을 담았습니다. 옛 건물을 리모델링해 구성한 민속관과 영화관에는 전국 각지에서 수집한 골동품들이 가득합니다. 직접 관람객들이 골목길을 걸으며 사진도 찍고 영화 촬영 등에도 활용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그 딱딱하고 보기만 하던 그런 관광에서 즐기고 체험하고 또 골목길을 걸으며 살아있는 관광을 할 수 있는 경주의 옛 모습을 재현해 놓은 추억의 달동네가 경주만의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내년 1월부터 소방시설 설치 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달라지는 소방법령을 확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종합정밀 점검 대상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는 기존 16층 이상에서 11층 이상으로 확대되고 재연 설비가 설치된 터널도 추가 적용됩니다. 또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 아파트의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의 건축물일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뿐 아니라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도 선임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실시한 2014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대구시 교육청이 종합 1위를 차지해 포상금으로 특별교부금 106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7개 평가 영역 가운데 학교 폭력 및 학생 위험 제로 환경 조성 등 3개 영역에서 최우수, 학교 교육 내실화 등 4개 영역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포상금 106억 원으로 학교 재난 위험 시설 해소 등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산시 서부일동 50통장 박태숙님께서 10만 원, 성주군 가암면 가암 1위 이근식 외 주민일동 11만 5천 원, 대구 박향봉님께서 3만 원, 경산시 서부 1동장 박홍선님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 기탁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밤사이 눈이 내리면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눈이 가장 많이 내린 곳은 상주군 화서면으로 7cm 이상의 눈이 내렸고요. 구미도 5cm 이상 눈이 내리면서 곳곳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오전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월요일 아침 출근길부터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발을 하시고요.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감속 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은 눈구름대로 완전히 뒤덮여 있습니다. 오전에 눈이 그치고 난 후 오후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현재 대구를 비롯한 경북 9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는 현재 영하 2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남서내륙지역 현재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상주와 김천의 현재 기온 영하 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현재 영하 5도를 밑돌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5도 안팎을 보이겠고 경북 동해안 지역 눈 소식은 없는 상태로 울진과 포항의 기온 0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수요일 밤과 목요일 오전 사이에는 비와 눈 소식이 한 차례 더 있겠는데요. 주 후반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